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속눈썹 펌 시술할 때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속눈썹 펌이란 속눈썹의 컬을 만들어주는 시술로 마스카라나 속눈썹 고데기, 뷰러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도 예쁘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어요. 속눈썹 펌 시술에는 접착제가 꼭 필요한데요, 액상으로 된 접착제는 바른 후 단단하게 굳어 롯드와 속눈썹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액상이 아닌, 접착제가 아닌 새로운 점착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메쉬밤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러면 이 제품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다른 제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디자인이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컬러도 밝고 채도 높은 계열을 사용해서 여성분들 가방 안에 있어도 화장품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만큼 트렌디해 보여요. 향을 맡아보면 과일과 꽃이 가득한 다채로운 향이 나는데, 향수처럼 상큼한 과일 향으로 시작해서 차분해지는 우디 향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향을 느껴볼 수 있어요. 제형은 이름처럼 밤 타입인데 쉽게 설명하면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입니다. 메쉬밤은 안전한 화장품 기준 원료로 유해 성분 없이 만들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속눈썹 펌 시술 시 가장 고민이 되는 점막 당김이나 눈시림, 속눈썹에 탈락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시술할 수 있어요. 속눈썹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수분, 보습,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하게 속눈썹 시술할 수 있는 메쉬밤! 자, 와우! 대박이죠? 이렇게만 설명해도 다른 제품과 차별점이 진짜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쉬밤의 다섯 가지 스페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렛츠고! 첫째, 사용 방법이 엄청 간편해요. 메쉬밤은 전용 브러쉬가 있어서 부분, 전체 상관없이 결정일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단하고 납작한 브러쉬는 몇 번의 터치로 손쉽게 롯데에 붙일 수 있고 자연스러운 결정일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부착용 브러쉬와 결 정리용 브러쉬를 따로 사용해서 번거로웠다면, 이 메쉬밤 전용 브러쉬는 하나의 하드 브러쉬로 해결하니까 수정은 더 빨라지고 시술 시간은 더욱 단축시킬 수 있어요. 둘째, 시술 수정이 너무 쉬워요. 메쉬밤은 즉시 수정이 가능해요. 컬 모양을 잡는 중에 실수가 발생했을 때 제형이 굳지 않아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다른 제품은 물 묻은 솜을 사용해 수정할 부분을 닦아내고 재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셋째, 제형이 엄청 부드러워요. 메쉬밤은 피부에 바르는 크림처럼 속눈썹에 부드럽게 발리는 밤 타입의 제형인데요, 리퀴드 타입, 왁스 타입은 잘 굳는 경향이 있어서 시술 시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고 속눈썹 당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 메쉬밤의 부드러운 제형은 속눈썹을 자극하거나 당기지 않아 시술자와 고객 모두 편안한 시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잔여물이 없어요. 메쉬밤은 딱딱하게 굳지 않아 별도의 세정 절차가 필요 없어요. 펌젤을 제거할 때 자연스럽게 같이 제거되어 속눈썹의 잔여물도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요. 반면에 딱딱하게 굳은 상태의 리퀴드, 왁스 타입은 잔여물을 별도로 세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속눈썹 영양에 좋아요. 메쉬밤은 속눈썹 영양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히알루론산, 콜라겐, 케라틴 성분이 함유되어 속눈썹을 더욱 건강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줘요. 좋은 성분이 함유된 이런 매력적인 메쉬밤은 펌젤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안정적으로 펌 시술이 가능하답니다. 피부 저작 테스트까지 마친 메쉬밤은 다양한 장점을 가진 속눈썹 펌 전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쉬밤으로 속눈썹 펌을 하게 되면 예쁘고 자연스러운 눈매도 얻고 덤으로 속눈썹 영양과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메쉬밤은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제품으로 이미 써보신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은 메쉬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메쉬밤의 총 5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셨나요? 그래도 메쉬밤에 대해 궁금한 게 아직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Q&A를 준비해올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